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러한 강의를 저에게 맡겨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이렇게 무거운 강의 상담과 복제 어떻게 보면 성공의 8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서 저를 모르시는 분, 저렇게 동글동글한 젊고 이쁜 여자애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누굴까? 예, 애터미도 저렇게 젊은 사람이 있나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여기 보면서 앞으로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올해 83년생, 41살입니다. 예, 아, 네. 네.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제가 중국 갔을 때도 정말 자랑스럽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애터미 사업을 10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요? 31살요. 31살에 애터미를 만나고 애터미 회원 가입하고 그리고 2014년도 7월 1일부터 애터미 사업에 전업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중국 사람들도 와, 그렇게 오래된 회사들이 있냐고 보통 좀 하다가 다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회사가 있냐고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애터미 사업을 접했고 현재는 애터미에서 총 7개 직급 중에 다섯 번째 직급인 로얄 마스터라는 직급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 2억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되어 있습니다. 네. 아, 어떻게 성공했냐고요? 아, 제가 오늘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과 복제를 잘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담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앞에 이제 성공의 8단계, 우리 총장님들께서 이제 앞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담과 복제에 대해서 직접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애터미 사업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상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담은 첫째 대상이 있어야 되죠.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앞부분에 우리 성공의 8단계 꿈과 목표 설정하고 결단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스스로 할수 있지만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상담을 누구랑 할까? 대상이 누굴까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의 대상은 누굴까요? 네, 스폰서입니다. 네. 근데 여기 상담에 아주 중요한 글을 남겼어요. 부정을 상쇄하는 강력한 긍정이라고 딱 만들어 놨습니다. 스폰서와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스폰서와 상담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할 거예요. 애터미 어떻게 배우나요? 시스템 참석을 해서 다 배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노하우, 정말 직접적인 노하우를 받으려면요.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정말 근거리에 앉아가지고 스폰서의 노하우를 우리가 알아서 배워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딱 앞에 앉아서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시나요? 네.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시겠죠. 그쵸? 그래서 스폰서의 직접적인 경험이 무엇보다 소중한 노하우입니다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폰서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어떤 나의 질문점이나 혹은 질문 가능, 어려운 부분, 그런 것들을 이제 스폰서님하고 얘기를 나누게 돼요. 나는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스폰서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실수. 나도 옛날에 그랬었다. 이런 얘기들로 시작을 해서 쭉 그거에 대한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듣고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스폰서도 그랬었네. 라고 하면서 위로를 느끼면서, 성공에 가는 길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구나라고 정말 참 위로를 가지면서 또 스폰서님이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내가 직접 들을 수가 있어요. 정말 참 많은 도움이 되죠. 저는 저희 스폰서님이 누구세요? 예, 변인성 크라운 마스터님. 저희 스폰서님 짱짱하시죠? 예, 두분 크라운 마스터십니다. 예, 우리 변인성 스폰서님이랑 이렇게 상담을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요. 파트너 사장님을 후원을 하고, 후원을 하고 차에서 상담을 참 많이 해요.
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얘기를 나누고 차를 탔어요. 아, 후원을 하고 차를 탔어요. 그러면 계속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의 어떠한 후원의 그 현장에서 있었던 생생한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럴 때 상담하기가 참 재밌고 생생하고 확 마음에 와 닿거든요. 네, 그래서 상담할 때 예, 우리가 그러한 장소나 센터나 이런 장소를 딱 정해서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담할 때, 상담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요, 내가 어떠한 정답을 가지고 만약에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폰서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맞죠? 예, 내가 어떠한 정답을 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그냥 이를 펼쳐 놓으세요. 아, 이러이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러이러이러였습니다. 그리고 유도를 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유도를 해요.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뉘앙스에 계속 이런 느낌들이 들어가서 스폰서님이 왠지 그 눈치를 못 차리고 그 와의 반대말을 하게 되면요. 내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고 그게 틀렸다는 그러한 표정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자세보다요. 훨씬 내가 먼저 이런 내용들을 펼쳐놓고 그 얘기를 듣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스스로 스폰서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애터미의 구조상에요. 두 개 시장.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두 개 시장이라고 해요. 네. 그 다음 한국에서는 두 줄이라고 하죠. 네. 두 줄에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스폰서님이 나를 찾아와서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준다면요. 아마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애터미 사업이 각자 우리 호칭이 뭐예요? 사장님이시죠. 저도 사장이고 여러분들도 사장님이시죠. 그럼 각자 자기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네. 우리는 상하급 관계 맞나요? 여러분들 돈 벌면 돈 벌어서 저한테 주는 거 아니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그거 뭐라 하죠? 수평 조직이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 수평 조직일 경우에는 만약에 사장님이 저를 찾아서 상담을 하지 않으면 저는 저분이 지금 잘하고 있구나. 뭐가 필요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괜히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불러다가 뭔가를 얘기를 하고 내가 혹시 요즘에 사업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네,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인데요. 그것이 잔소리처럼 들려가지고 그것이 좋게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애터미에서 정말 중요한 자세가 나의 소비자들한테 대부분이 낮아지죠. 나의 회원들한테. 그리고 내가 지금 방금 찾은 그 사업자 사장님한테 겸손히 섬긴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나 이런 분들 찾아가면 한없이 낮아져가지고 VIP 대접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조금만 넣지만 막 이렇게 저기 뭐라고 해야죠?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막 나와요. 예. 네. 그런데 애터미에서 더 필요한 것은 오히려 스폰서님한테 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예. 네, 네 하시는데. 네, 우리 스폰서님이 누구시죠? 네. 누구시죠? 네. 겸손한 자세로 이제 예, 상담을 하신다고 예, 결단을 하셨네요. 우리 사장님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아유, 저희 오늘 저기 강의는 성공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일부러 지적하게끔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상담을 받자. 네. 상담을 받고 요청하자. 두 번째가 여기 안 나와 있죠. 다음 장 한번 좀 봐주실래요? 아, 제 거 있네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 부분이 아니에요.
아, 이 부분이에요. 두 번째가 자산격지 행동습관을 열정적으로 하시고 본부장급 이상인 분들과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네. 여기에서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우리 애터미 사업이 두 줄인데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소비자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 스폰서가 되나요? 아니죠. 그냥 소비자도 있을 거고요. 예. 여러 예, 소비자, 회원 뭐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업한다고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한 발만 담그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대상을 찾을 때 어떤 대상을 찾느냐 이 기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들쭉날쭉 하신 분들 찾아가서 내가 상담하겠다고 스폰서이시니까 네, 상담하겠습니다 라고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상담을 무슨 상담을 하는지 아세요? 하소연을 해요. 네, 누구에 대한 하소연을 하냐면 이 여기 있는 스폰서나 여기 잘하는 어떤 스폰서에 그분과의 어떠한 뭐 불화나 뭐 이렇게 불만이나 있으면요 이분한테 가서 다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요 마냥 그냥 다 받아주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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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놈이 잘못이지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 찾는 것이 아닌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 되고 성과를 내는 스폰서를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한테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진행합시다 라고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느꼈을 때 부담스러운 제안을 해서 나 그분 찾아가기가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동아리 무슨 모임이 아니고 사업이에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열고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지적들과 이러한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가슴을 키워야 됩니다. 받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주 1회 간단한 상담. 월 1회 정도의 본인 계보도를 놓고 사업 전반에 걸친 정확한 상담 받기.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우리가 정확히 어떤 상담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뒷장에 아마 나올 겁니다. 요거는 잠깐 생략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담할 때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사로운 일들에 대한 넋두리가 아닌 사업에 관한 상담만 받기.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업 초창기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 위에 스폰서님은 변인성 스폰서님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스폰서님이 나와라 해서 애터미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아직까지 사장 마인드가 아니고 직원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왠지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내가 어떤 부분이 정말 이렇게 힘들고 했을 때는 우리 스폰서님한테 손을 내밀고 요구를 해도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도와주실 거다. 왜? 내가 안 하면 당신 사람이 없거든.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어떠한 하소연을 한다고 해도 네, 이게 도움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하신 거예요. 우리 애터미 사업에서 어떤 걸 하지 말라고 하죠? 네. 동거래 하지 말라.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각자 더 지페이를 해야 된다. 네, 자장격지 해야 된다. 사장 마인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스폰서님도 없어. 힘들어. 근데 나도 힘들대. 그럼 그분 저를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맞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잘랐어요. 그 누구한테 내가 어려운 것을 얘기해도 도움이 안 되겠다. 얘기해봤자 내 열정만 떨어지구나. 그리고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구나. 제가 이거를 초장부터 느꼈어요. 빨리 느꼈죠. 예,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내가 이겨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애터미의 성공이 아닌 다른 어떠한 사업을 내가 선택했더라도 그 어려움은 내가 겪어야 하는 부분이구나. 그게 성공의 길이구나. 그리고 석세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해서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다들 어려움이 있어요. 다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꼭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이 내가 제일 힘들다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죠? 아, 지금 막 눈으로 눈 감고 막 느끼시는 분이 계세요. 네. 내가 제일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누가 나 이거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뭐 어떻게 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 그렇지만 그것 또한 내가 스스로 겪어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상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엄연히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꼭 이러한 자세로 받을 자세, 이러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상담을 해주는 자세입니다. 해주는 입장. 해주는 입장, 네, 경청을 해야 돼요. 딱 오면요, 아, 무슨 얘기가 하나 딱 나오면, 그거 니 잘못됐어. 니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말문을 딱 닫아요. 입 자크를요, 처음에 막 시작하려고 했다가 입을 쫙 닫고요. 그냥 눈 멍 때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면 파트너 사장님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초반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하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파트너의 상황에 눈높이를 맞춰 상대에 맞는 상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의 상황, 이분의 1학년인가 2학년인가 3학년인가의 단계에 따라서 이분에 맞는 상담을 해야지 1학년한테, 유치원생한테 5학년짜리, 6학년짜리 상담을 갖다 해버리면요. 애터미 엄청 어렵네. 막 이런, 예, 그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힘들어 할 수도 있다. 본인도 정확히 판단이 서지 않으면 본인의 상위 스폰서에게 상담을 받아요.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내가 조금 해결하거나 어떤 상담을 해주기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야. 그러면 바로 위로 연결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파트너가 힘이 나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는 최종적으로 줘야 하는 것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이분이 어떠한 잘못을 정말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니 마무리는 항상 힘을 주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네. 항상 좋은 말보다 때때로 냉정하게 파트너의 사업을 진단해줘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5번과 2번이 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한테 만약에 정말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막 지금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파트너 사람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인맥이 없어요. 그래서 전단지를요. 우리 그 아파트 단지에 다 꽂아놓고 다니려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문 두드려서 뭐 방문 판매를 하려고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 파트너가 지금 막 초보 단계예요. 그러면 사장님 그거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난 지금 막 부풀어서 막 밤에 잠잠도 안 자고 막 이거에 대한 막 꿈을 꾸는 거예요. 막 이렇게 꽂으면 한 막 100명이 와서 막 애터미 제품만 너무 좋은데 막 이렇게 막 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스폰서가 그거 안 돼요. 이렇게 딱 얘기해 버리면 갑자기 팍 죽어 버리는 거예요. 그 열정이 올라왔다가 열정을 그런 건 없애면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뭡니까? 해봐야 그것이 확률적으로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회장님도 해보셨다고 했죠. 회장님도 다 해본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년 넘게 막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부업으로 하다가 막 전업으로 나왔어요. 근데 전업으로 나온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게 사업에서 성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네, 1년이 넘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때는. 사장님. 예. 천천히 하세요. 네, 사장님 되십니다. 사장님 언젠가는 성공하실 겁니다. 예, 다른 사람 10년 걸려도 여러분 사장님은 20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예. 저도요. 이거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진짜 이런 것 이게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1년 넘게 지났는데 나도 급한 줄 아는데 뭔가 또 이렇게 막
진행하자고 푸시를 하면요,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성공하겠습니다 하고요, 탁 갔다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요, 뒤로 싹 빼요. 그럼 언제 성공하냐고요. 제가 그래서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분은 스폰서의 이러한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향상.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못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저는 받아들인 사람한테는요, 세게 펼쳐요. 얘기를 해줍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해왔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딱딱 얘기를 해서 사장님이 매달 최소, 매 회차 최소 세미 판매사가 돼야 됩니다. 세미 판매사가 되면 50만 원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럼 한 달 동안 100만 원이에요. 사장님의 그 통장에 100만 원이라는 월 수입이 꽂혀야만 사장님 사업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변화가 없을 겁니다. 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거는 레벨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도 그냥 천천히 하세요. 이러면요. 1년, 2년, 3년 누가 기다려줘요? 가족들도 못 기다려요. 뭐 3년 했다며 통장 까봐 막 집에서 난리예요. 그럼 그럴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있으면 서서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약간 부담스럽고 그분이 듣기에 조금 거부하고 내가 왜 이랬지? 라고 한다고 해도 스폰서님은 그 얘기를 해줘야 좋은 스폰서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꾸로 가. 네. 자, 그 다음 이제 상담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정확히 이렇게 나왔는데요. 개보도 상담을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상담이 저는 상담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상담을 했어요. 근데 실행이 안 되면요, 다음에 상담할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정확히 수치적인 상담이 들어가야 결과를 보고 그 수치를 보면서 재상담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연결이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자 내부에서의 후속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을 왜 합니까? 질문 드릴게요. 왜 애터미 사업 하세요? 아유, 정답인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세요? 이거 때문에 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맞잖아요. 이걸 벌려고 하는데 계속 뭐 마음의 위로만 찾아요. 그런 거 있죠. 예. 네. 이거를 해야 되려면요, 이거하고 연결이 돼야 되죠. 돈하고 연관되는 애터미 사업에서 돈하고 연관되는 게 뭐가 있죠? PB예요. 예. 네. 그리고 초대예요. 맞죠? 이거랑 연관이 되고 내 조직도가 막 내려가는 것이 있어야만 돈과 연관이 되잖아요. 예. 네. 마음의 위로는 빨리 찾고 빨리 끝내세요. 그런 대화는요, 빨리 하고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실질적인 돈 대화를 직접적으로 하고 이것이 연결이 돼서 이번 회차 지나가고 또 상담하고 또 상담하고 이것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개보도를 딱 써내려가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어떤 사람을 내가 캐고 싶고 이런 것들을 스폰서님하고 동그라미 그려가면서 개보도 상담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개보도 상담을 하게 되면 스폰서님도 나의 개보도에서 정확히 알고 후원을 할 때 방향이 생겨요. 그리고 후원을 나가도요,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어떻게 비전을 줄 것인지 스폰서님 머리에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상담이 없어버리면 스폰서가 가서요, 스폰서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저도 어떤 데는 그런 거 느끼는데 정확하게 상담을 안 하잖아요. 그럼 스폰서님 가서 이 후원을 하는데 약간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후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개보도 상담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러면 A는 어쩌고 B는 어쩌고 A는 어디에다 초대를 해야 되고 이제 제품 활용을 했으니까 뭐 ABI 코스로 뭐 초대를 해야 된다. 뭘 초대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스폰서님하고 작전을 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기록들은 하시나요? 네. 전반기 후반기에 포인트가 얼마가 나왔는지를 정확히 딱딱딱 적어놔야 되고요. 소득이 얼마인지를 적어놔야 되고 내가 그때 달성한 직급에 대해서 적어놔야 되고
내가 스스로 소비한 PV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 그리고 전달은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예, 상담이 들어가야 된다고.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안 하셨다면 빨리 지금부터 진행하세요. 그런 기록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기록이 있으셔야 내가 얼마나 성장했고 이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동안 했는데도 뭐 했지? 나 1년 동안 뭐 했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적어놔야 스폰서가 하고 상담도 되면서 성장도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세미나 초대, ABI 초대, 뭐 부업가, 원데이 세미나 이렇게 초대를 몇 명 정도 했는지 이런 예, 것도 다 이렇게 적어놓고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야 된다. 이건 기본적인 기록이에요. 이런 기록은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린 다들 기억의 지우개가 있어가지고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맞죠? 네. 자, 월간 상담 양식 작성 요령, 예, 계보도 구성. 아, 지금 우리 애터미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게요. 그 우리 뭐죠? 그 애터미 샵에 들어가면 모든 수치적인 게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요즘에 또 뭐 데일리 앱, 데일리 앱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계속 이렇게 좋은 앱들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우리들 보고 사용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느린 것 같아요. 그렇죠? 뒤에서 그냥 꽁무니 따라다니는 느낌. 원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 때문에 그것을 못 따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바꾸셔야 돼요. 지금도 제가 중국에서 중국에서 요즘 왔잖아요. 제가 어제도 이제 뷰티 아카데미에 참석을 했어요. 예, 뷰티 아카데미에 참석을 해서 뷰티 아카데미 그 가르치는 거 그거를 이제 이수를 하면서 앉아서 제가 생각했던 게 결국 우리는 방향을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본사 시스템에 맞춰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접목을 시켜줘야 돼요. 물론 리더들이 해야 할 일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분들의 그 방향에 우리가 맞춰서 따라서 이끄심에 따라서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본사에서 나온 이 모든 것들이 복제를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복제는 왜 할까요? 여러분들 일 쉽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본사에서 ABI도 만들고 GSMC 만들고 제가 이걸 계속 기억을 못해요. GMS인가 GSMC인가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을 때 아, 내가 사람을 어떻게 여기다가 앉힐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스폰서님이 이런 걸 이끌 때 빨리빨리 배워서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자. 그래서 저도 지금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한국에 왔지만 이번에 목표가 뭐냐면 제가 중국 가기 전까지 한국에 있는 모든 이러한 시스템 중국이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다 하고 그쪽 가는 것이 아니라 그쪽도 지금 전부 동보라고 했잖아요. 그쪽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도 똑같이 한국이랑 중국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똑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배워서 중국 가서 이것을 복제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해내야 되거든요. 네. 자신의 계보도 구성, 예, 그리고 상담 내용, 상담한 스폰서 이름을 쓰고 계보도 구성과 이런 것들을 적어라 라는 얘기고요. 예, 목표 설정을 꼭 해야 된다. 목표 설정. 스폰서하고 상담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목표예요. 목표. 목표는요, 한마디로 방향이에요. 여러분들 실컷 애터미 사업을 해가지고 목표를 정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애터미 사업이 참 재밌는 게 열심히 했다고 그래 다들. 맞죠? 나 진짜 열심히 했다 그래요. 그런데 계보도 열어보면 변화가 없고 그런데 계보도 열어보면 회원 수가 변함이 없어요. 저도 신기하대요. 제 계보자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제 계보도가 인원수가 변함이 없어요. 와, 신기하대요. 그렇죠? 예, 몇만 명이 되는데 아직도 몇만 명이에요. 예. 여러분들 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고요. 너무 막 이렇게 당황한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계보도 변화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어우, 최고입니다. 다른 분들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없나 봐요. 네. 그래서 정말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그 목표 중에 이 우리 1일 목표 그리고 15일 목표 한 달 목표 이거 잡지 마세요. 나 한 달 목표 싫어해요. 15일 목표 잡아야 돼요. 15일 목표를 잡으셔가지고 내가 이번 회차에는 세미 판매사가 되겠다. 근데 세미가 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나는 뭐 60만 포인트 이거는 애터미 사업에서 기본이 아닌가요? 예, 네. 60만 PB. 60만 PB. 우리 여기 있으신 분들 다 60만 PB 한번 진행해보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네. 대박. 대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들을 나의 지금 상황에 맞게 스폰서님하고 이것을 협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애터미는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공유가 돼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저도 중국 파트너 사장님하고 이 그 줌 화상 미팅을 해가면서 목표 잡기 했어요. 예, 네. 장기 목표. 중국 사람들은 임페리얼 목표를 얼마로 잡는지 아세요? 예, 네. 5년, 7년으로 잡아요. 예, 네. 우리 10년이죠. 따라하기인가요? 5년, 7년으로 잡아요. 애터미 중국에 지금 들어간 지가 3년 됐는데 크라운 마스터가 13명이에요. 할 수 없는 일 아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스폰서님하고 잡자.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15일 목표를 이번 회차, 다음 회차 약 3개월, 1분기, 뭐 2분기, 3분기 이렇게 해가지고 딱 3개월 정도의 목표라도 이렇게 스폰서님하고 상담해가면서 잡아서 정하고 그 목표대로 진행을 해보자. 근데 목표를 정했는데요. 제가 딴 데로 셀 수도 있어요. 센 대로 그냥 들으세요. 목표를 정한다고 해서 100% 성공이 되나요? 예. 네.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는 보거든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잡는 것도 좋지만 조금 단계를 조금 높여가지고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장애란도요. 애터미 사업에서 10년 목표를 잡고 임페리얼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10년 되니까 저는 임페리얼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됐어요? 로얄 마스터가 됐어요. 그럼 제가 실패했나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대부분이 목표를 1년 올해 연말쯤이면 아니면 내년에 지금 현재 판매사예요. 만약에 그러면 내년에 나는 본부장이 되겠다라고 목표를 잡잖아요. 예. 근데 내년에 본부장이 안 돼요. 뭐가 되냐면 국장이 돼요. 잘못됐나요? 실패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님하고 과감하게 좀 목표를 잡으세요. 근데 성향이 또 우리 요즘 성향 분석 많이 하죠. 무슨 성향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내가 얘기를 했으면 무조건 해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기를 안 해. 이런 분들 계세요.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목표를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아요. 이유가 해놓고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말하면 말한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말하면 말한 대로 해본 적 있으세요?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신 뭐 할 거야? 나는 뭐 할 거야? 당신이 뭘 하면 나도 뭐가 될 거야? 내가 뭘 하면 당신이 뭐가 될 거야? 이게 있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장애란 혼자 임페리얼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로얄 마스터가 되셔야 되고 크라운 마스터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상의 안 하고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야 돼요. 가세요. 로얄 마스터. 자, 그리고 제품 애용. 지금 현재 나의 볼륨을 기재하고 그다음에 더 넓히겠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고요. 세미나 초대 몇 명으로 하겠다는 표. 자, 여기 다 있거든요, 사장님. 사장님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네, 네. 네. 다음은 이제 복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복제라는 것이 복제가 쉽나요?
복제가 나는 잘하는데 그죠? 안 돼요. 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네. 저는 복제에서 가장 중요한 복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태도예요. 임하는 태도예요. 사람의 능력은 각자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내가 각자 지금 현재 환경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애터미에서 제일 중요한 복제는 태도예요. 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앞으로 쏠리는 태도예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네, 그러다고 지금 앉아있는 분, 이렇게 앉아있는 분, 그분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정말 내가 하려고 하는 태도고 뭔가 얘기를 하면요. 항상 긍정적으로 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하는데 뭔가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면 해봐야죠. 예. 지금 현재 나는 이렇게 이 정도가 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네요. 이러한 태도예요. 그러한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복제예요. 복제를 한다고 그게 내가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딱 이렇게 해. 이게 안 되거든요. 그게 전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태도를 복제하라는 거예요. 태도 복제. 네.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은 배운 대로 하는 태도. 네. 배운 대로 하는 태도. 내가 스폰서님한테 어떻게 배웠으면 어떻게 하고 스폰서님이 하는 그대로 내가 하는 그러한 태도. 그리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주는 태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주는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애터미에서 특히 이제 시스템 그리고 항상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파트너 사장님이 오늘 오셨어요. 스폰서님이 누구시죠? 커플옷 입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공교롭게도 옷을 그렇게 입고 오셨는지 너무 스폰서 파트너의 관계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파트너 오셨는데 스폰서가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 사람이 김이 빠져요? 제가 중국 사람인데 김 빠진다는 소리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가지고 김이 빠진다. 예, 슉 빠진다. 예, 김이 빠져요. 맞아요. 그런 나만 왜 왔지? 나는 엄마 없이 여기 온 어떤 뭐 모임에 온 그 아이 같아요. 예.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근데 그것이요 나는 싫잖아요. 싫죠. 근데요 그것이 만약에 복제가 된다면요 나는 그게 싫은데 나도 그렇게 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TV에도 보면 부모님 막 나한테 뭐 폭력을 휘둘렀어요. 나 폭력 너무 싫죠. 근데 내가 성장해서 폭력을 휘둘러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복제가. 예. 네. 그래서 있어야 할 곳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애터미 사업은 돼요. 예. 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네. 저는 진짜 한국 애터미 사업에서 몇 년은 진짜 그냥 이 말만 믿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 항상 있어요. 항상. 예. 네, 항상. 예. 네. 그건 제가 진짜 장담하건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예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중국 사업에서 우리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위챗이에요. 예. 네. 근데 위챗을 보면 모멘트라는 곳이 있어요. 예. 네. 중국말로는 친구 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뭐 밥을 먹었어요? 그것은 이제 약간 한국에 뭐라고 하죠?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하고 비슷한 건데 이걸 계속 이제 올려요. 예.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요. 누가 봐도 저분은 돈이 많아서 애터미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 굳이 저걸 왜 해? 이런 사람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애터미 사업 비전을 봤어요. 그리고요. 애터미에 몰입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위챗에 계속 자기가 지금 애터미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올려요. 자기가 팀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했던 그 모습, 그리고 세미나 참석한 모습, 심지어 우리 막 그 우리 운동회 했을 때 그 모습들을 계속 올려요. 그래서 그분들의 친구나 그분들의 지인들을 딱 만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만나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이에요. 나치 되게 있대요.
그리고 계속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심지어 소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끌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계속 누군가를 잡으려고 다니려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애터미 사업은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사람들이 와서 붙는 거예요. 여기 단 한 분이라도요. 애터미 사업 하세요. 애터미 사업 하세요. 애터미 사업 하세요. 사장님, 애터미 사업 하세요. 해가지고 억지로 그냥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사업자 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겠다고 나와서 지금 다 여기 계신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끌려서 와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요. 내가 느끼고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거는 이끌림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의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만 뒤에가 그렇게 복제가 된다. 자. 예. 작은 것을 복제.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보통 우리 이 사업을 봤을 때요. 대부분이 이제 리더를 뭐 찾는다. 뭐 이런 해가지고 한 사람을 막 엄청 스타로. 이거는 대부분이 우리 이 업종에서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스타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스타 마케팅. 그래서 막 정말 변호사가 이 일을 해요. 의사가 이 일을 해요.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붕 뛰어서 올려가지고 이 사람이면 이런 사람도 애터미 사업을 한다. 막 이러면서 막 뛰어요. 예. 네. 근데 애터미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예,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제에서는 정말 간단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낸다기보다 모든 사람들이 복제는 간단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복제는 간단해야 된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제 가능한 무엇인가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어떠한 복제 모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거야. 의사들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했을 때 회장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하지 마세요. 네, 공부 안 해도 돼요. 나가서 그냥 애터미 제품 싸고 좋으니까 써봐 이 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하고자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것, 측정 가능한 것, 빠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네. 작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근데 애터미 사업 그러고 보면요, 어려운가요? 실질적으로 잘 따져보면 애터미 사업 자체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간단한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복제를 해서 내가 똑같이 내가 하고 나의 많은 사람들이 복제가 이루어지면은 예, 애터미 사업이 성공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복제하는 핵심 기초사항은 성공 습관이라고 합니다. 성공 습관. 습관이라고 하면 저는 애터미 사업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 하나 얘기를 하자면요. 바로 이 복제 때문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애터미 사업하면서 이 복제라는 게 정말 무섭다. 그래서 내가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도 내가 현재 누가의 카메라 비추는 느낌이에요. 네.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아침에 만약에 늦게 일어나요. 아 그러면 내 파트너 사장님도 늦게 일어나겠다. 그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으면 우리 파트너 사장님도 책을 읽을 것이다. 너무 잘난 척 하는가요? 아니 제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복제라는 거잖아요. 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머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빠가 돌아가시는데 아빠 똑같은 행동을 한다. 네. 저도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아들이 조그만데 자는데 어떻게 자는 줄 아세요? 이렇게 자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주무세요. 우리 신랑이 이렇게 주무세요. 그걸 똑같이 따라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참 복제가 무섭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은 아침부터 저녁에 자기 전까지 복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심지어 한동안 진짜 아침에 중국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파트너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책 읽게요. 예, 그 줌으로 켜가지고 예, 책 읽기. 예, 우리는 성공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의 성공 습관을 보게 되면 그런 습관들이 쫙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책 뭐 30분 읽고 예. 그리고 뭐 세수하고 그 다음에 세수하면서 화장하면서 뭐 해야 돼요? 동영상 들어야죠. 맞죠? 이것도 복제된다고요. 예. 동영상 심지어 샤워할 때 동영상 들어야 돼요. 예. 이것이 복제될 것이다. 예. 그리고 출근해야 된다. 예. 그리고 세미나에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 하루에 133을 해야 된다. 예. 밤에는 파트너 사장님하고 PB 상담하고 자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잠을 잘 수가 없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애터미 사업 성공이 정말 성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몇 사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애터미 사업에서 정말로 성공을 하려면 수년 동안 혹은 짧게는 만 시간 동안의 각오를 하셔야 돼요. 만 시간 동안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요,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만 시간 동안 애터미 패턴 그대로 돌아가서 이것을 안 하면 이상해요.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직장 생활을 이렇게 길게 해본 적 없어요. 제가 짧은 인생이잖아요. 40년. 네, 40년 짧은 인생에 저는 뭘 잘하냐면 저는 이 달리기도요. 100m를 잘해요. 근데 장거리는 못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꾸준히 하는 성향은 아니에요. 근데 애터미를 했을 때만이 저는 그냥 꾸준히 해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애터미 사업을 안 하고 나간다 치자. 그러면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직장생활, 뭐 사업, 좋아요. 그럼 현재 내가 지금 애터미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내가 나가서 겪지 않을까? 똑같이 겪을 것 같아요. 회사 가면 직장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분하고도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주변의 동료들의 요즘에 뭐 왕따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자영업을 한다고 하면 또 자영업에서 내가 겪는 자금의 난. 예. 그리고 막,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이 안 들어와. 힘들어. 근데 손님이 들어와서, 엄청 들어와서 또 일하느라고 힘들어. 다 겪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애터미에서 똑같이 겪는다고 했을 때 애터미에서는 하면 연금이라도, 연금성 소득이라고 되고 시스템 소득이라도 되고 되잖아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그냥 애터미 했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보니까 내가 습관이 되어 있어요. 애터미에서. 그게 습관이고 그것을 복제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무수히 나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보다 성공 습관이 더 잘 되어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무수히 나오셔가지고 예. 네. 지금의 이러한 소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터미 사업은 복제 소득이에요. 복제로 인한 나온 소득이지 어떠한 사람이 애터미 사업 저의 애터미 뭐 레그에 들어와 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바꿔 나갈 거예요. 내 자신을. 그 복제는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복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솔선수범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가장 중요한 생각이 나는 사장이다. 사장 마인드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이 딱 복제가 되셔야 돼요. 뭐 자잘한 복제 많죠. 더 집회하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거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생각이에요. 내가 스스로 사장이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나는 성공 습관을 애터미에서 기르기만 하면 돈은 따라올 것이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누구를요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한 가지 중국 가고 여기 중국에서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어떤 때는 기차 타면 한 막 8시간 탈 때가 있어요. 아이고야. 한국에서 기차 제일 길게 타는 데가 어디예요? 저 KTX 제일 빠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타시, 아, 같이 안 타셨죠? 네. 우리 정말 가까운 곳에 갔어요. 3시간. 네. 같이. 네. 같이. 네. 우리 안광호 서순희 본부장님하고는 8시간 탔고요. 연태에서 수조, 장수 수조까지 가는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 애터미 사업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100만 번이고 내 잘못은 없다. 다 저 사람 잘못이야. 아니 딱 봐도 내가 잘못이 저분 잘못이야.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분 잘못이다. 저분 잘못이다. 저분 잘못이다. 죄송. 예. 네. 저분 잘 누구를 할까? 저분 잘못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잘못이라고 얘기 생각했는데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본다고 한번 칩시다. 야, 네가 이렇게 잘못했어. 그래서 일이 이렇게 벌어졌어.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받아들이고, 그래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바꿀게요. 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저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아, 제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저는 내가 잘못했다. 진짜 내가 잘못했다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점을 정말 찾아야 돼요. 아, 정말 찾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뭐, 아, 겸손 떨려고 뭐, 아, 좀 보여주려고 내가 이게 아니에요. 정말 많이 생각했던, 느꼈던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지금 막 무수히 막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지나가는데 어떻게 바꾸냐고. 못 바꾸더라고. 그래서 나한테서 뭔가를 찾고, 바꿔나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저 나아가고, 대화하려고 좀 노력해보고, 좀 더 다가가고, 이러면 또 스르륵 또 풀릴 거예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주제하고 연관이 있나요? 아, 있어요? 예, 상담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복제에서도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생각을 복제를 해야 되고, 예, 비난과 비평과 그리고 심지어 약간의 어떠한 부정도요, 복제가 되면 안 돼요. 한 조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제가 발견을 하면 뭐냐면 정말 무심코한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게요, 계속 습관이 돼요. 계속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머 오늘 왜 사람이 이렇게 적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꽉 차 보이거든요. 정말 많이 오셨어요. 네. 저는 이 정도로도 너무 만족하고 감사드려요. 아, 진짜 많이 오셨는데 또 여기 들으면 또 아, 조금밖에 안 오셨나 뭐 몇 명 갖고 이러시나. 아니요. 사진 찍어서 증명해 주세요. 많이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면이 있어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똑같은 거. 네. 근데 말을 계속 부정적으로 해버리면 이게 여기서 뭐가 영적이라고 해야 되나? 죄송해요. 약간 뭐가 이렇게 부정적인 그 분위기 계속 이렇게 맴돌아요. 그 맴돌면 항상 여기 오면 뭐가 이런 느낌? 네. 그거를 좀 이렇게 없애자. 네, 이렇게 덮여있는 것들을 없애자. 네. 그렇게 없어서 긍정적으로 바뀌면 조직이 서기 시작하고 잘 되기 시작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웃는 모습이고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복제가 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복제가 그 복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복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다고 제가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생각만 했어요. 저도 그렇게 실천에 옮기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성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저도 참
스스로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 애터미 사업의 성공은 그냥 경제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을 진짜 많이 변화, 내 스스로 변화시켜,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변화시키다 보면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을 해서 자석같이 우리 이정혜 본부장님의 팀에 항상 좋은 사람이 몰려온다. 정말 저는 너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를 계속 선포하세요. 예, 매번 우리 그 카톡방에 예, 항상 이정혜 본부장님께서 막 솔솔 쏘면서 앞에서 예, 좋은 사람이 몰려온다. 앞에 좋은 얘기 쫙 하고 막 좋은 사람이 몰려온다. 좋은 사람이 몰려오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뤄내가면서 큰 조직을 성장시켜가지고 내 스스로도 성장하고 돈도 되고 예,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상담을 해야 된다. 스폰서하고 돈 상담하세요. 과감하게 돈 상담하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숨기고 감추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돈 상담을 제대로 하시고 정확히 뭐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터놓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팀이 되시고 복제를 많이 많이 복제해서 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